오늘 이슈는 국산 품종쌀, 흉악범 머그샷, 뱅크시 중고 트럭입니다. 여러분, 흉악범의 신상 공개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경찰이 고유정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만 정작 본인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국민들의 화를 불렀죠. 하지만 얼굴을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이 신상 공개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일명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머그샷,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인데요. 미국에서는 재판 결과 상관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빌 게이츠 역시 이 머그샷을 피해갈 수 없었죠. 국내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얼굴 사진을 촬영해서 공개해도 된다라고 봐도 될지 법무부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국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가 여론 재판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익이냐, 피의자의 인권이냐, 무엇이 먼저일까요? 30년 전에 출시된 중고 트럭이 경매에 나온다. 예상 가격 얼마일까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최고가가 무려 24억 원이나 됐어요. 예술 테러리스트를 자칭하는 뱅크시의 그림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올 예정인 이 트럭, 지난 2000년 노동자의 차량에 뱅크시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대포로부터 도망치는 한 무리의 군사와 원숭이 등의 모습을 그렸죠. 3년 전 뱅크시가 그림을 남긴 경찰 특공대의 차량은 3억 원 정도에 팔렸어요.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도시의 거리 이나 건물 벽에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엔 자신의 그림이 고가에 낙찰되자 준비한 파쇄기로 그림을 갈기갈기 조각내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로 했었죠. 경매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대체 얼마에 낙찰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느덧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임금님 쌀로 유명한 이천에서는 올해 좀 뜻깊은 수확이 있었는데요. 국산 품종의 벼가 첫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아니요. No. 지금껏 임금님 미천쌀의 대부분은 히토메보레와 고시히카리, 아키바레 같은 일본 품종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벼 품종을 심어서 재배를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벼 품종의 국산화! 첫 수확을 거둔 토종벼의 이름은 해들, 가을 햇살에 잘 익은 햅쌀이라는 뜻이래요. 국립종자원이 지난해 출원한 국산 조생종 벼인데요. 키가 작아 쓰러질 염려가 없고 수확량은 일본 품종보다 10% 이상 많은 데다가 병충해에 강해서 농사 짓기가 편하대요. 무엇보다 밥맛이 그리 좋다네요. 올해 생산된 550톤의 해들미는 바로 출시되어서 판매에 돌입했는데요. 앞으로 2022년까지 이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먹어서 응원해야겠죠? 여러분, 주말까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산 꼭꼭 챙겨 다니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뽀송뽀송하게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